안녕하세요. 오빠 생각에서 연출을 맡은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오빠 네. 생각 어떤 영화입니까? 일단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고아들이 한 10만 명 넘게 있었어요. 그때 그 작게 크게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뭐 단이랄지 그런 것들이 작게 크게 굉장히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어린이 합창단을 모티브로 했고요. 전쟁으로 많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노래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특별히 신화에 끌린 이유가 있을까요? 그 모티브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 처음에 끌린 건 아무래도 그 합창단을 만든 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가엽게 여기고 그 합창단을 만든 그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이 저를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감독님은 전작들을 보면 완득이도 그렇고 우아한 거짓말도 그렇고 늘 작품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오빠 생각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전쟁 중이지만 또 다른 희망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고아성 씨가 우아한 거짓말에 이어서 또 이한 감독님과 두 번째 작품인데 네. 이번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다름 아닌 감독님 때문이라고요? 네, 전적으로 감독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직 아무것도 안 정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소재고 또 한국전쟁 중이고 근데 그냥 감독님이라는 이유로 선택을 했어요. 우아한 거짓말 때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서 언제든지 또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만큼 믿음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네. 다음 작품도? 감독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할 생각이에요. 다음 작품 제가 지금 이한의 뮤즈가 예 탄생하는 상황에 지금 우리 이희준 씨가 숟가락을 얹고 계신데 근데 저 뭐 너무 정말 감독님만큼 따뜻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따뜻해요. 아. 그 쫑파티를 하는데 영화 다 찍고 힘든 여름에 고생하고 큰 고깃집에서 이제 다 같이 스태프들과 고기를 먹는데 이제 배우들 하나씩 도착하는데 보통 감독님은 먼저 올라가서 제일 위에 앉아 계세요. 네. 근데 그 추운 이제 막 밖에 좀 쌀쌀했는데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나와 계세요? 들어가시죠. 이제 식사하시죠 했는데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잠깐만 나 이따가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아이들 하나하나 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작업하고 싶어요. 아, 영화 밖에서도 이런 감독님이 네. 영화는 어떻겠습니까? 참, 네. 그쵸? 네. 자, 이렇게 되면 임시완 씨가 계속 가만히 있기가 지금 민망한 상황인데요. 뭐라고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 자, 이한 감독님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신 천사 같은 예, 예.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뵌 적이 없고 같이 작품을 하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매뉴얼 17번대로 잘해주셨다. 예, 이희준 씨 뭐라고요? 근데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 우아한 거짓말이나 완득이나 이런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요, 원래 이 감독님과 작품을 했을 때 느낌이 어땠냐 이런 건 질문에 없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만들어낸 현장 얼마나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